저작권법 제46조의 의거. 아, 나 목소리 왜 이렇게 갈라지니? 종킴 씨, 저 오늘 오후에 웬 방송이. 종킴 씨께 오후 러닝 불참 사유 보고. 떨리지만 화팅! 형, 맴 도착했대? 일 있어서 못 온대. 화이팅! 그놈의 화이팅은. 이번 시간은 쉽게 침해되거나 위반하게 되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준이도 내가 가르치는... 너 나한테 복수하니? 방송 나가는 게 왜 복수지?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강주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강주은입니다. 아, 얼굴은 또 왜 저래? 저작권법 제46조에 의거.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 비영리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이용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적 재산의 침해 또한 상대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것임을 스스로 인지하는 도덕적 양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덕분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생방송 중에 잠시 사고가 있었던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변호사님, 저기 빨리 주세요. 빨리 연락 주세요. 변호사님. 내 인생 두 번째 구급차.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첫 번째는 코르셋까지 벗겨져 나갔는데 이번엔 또 얼마나 밝아 벗겨질지. KBS